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자석 홀더라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종류별로 자석 홀더를 이제 한번 진열을 해봤는데, 자석 홀더는 보통 내 뒷면 쪽에 강력 연구 자석이 내장이 되고, 겉에는 철 케이스가 씌어져 있는 홀더 타입의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면으로 자력을 유도시켜서 다른 케이스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자력이 발생되지 않고 처패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자력면이 여기 쪽 한쪽 자력면이고, 반대면에는 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볼트나 고리 같은 거 걸어서 응용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물체를 고정하거나 잡고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전기 연결 여부 없이 이제 연구자석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강한 자력을 유지하면서 쉽게 탈부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인테리어 목적이나 뭐 다른 여러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기도 해요. 이렇게 큰 타입도 있고, 조금 작은 타입, 중반 사이즈, 소형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하는 물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양한 기성 규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기본 타입은 원통형 타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소재를 바꿔서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신주 황동 재질의 케이스로 제작된 제품이고, 동일하게 네오듐 자석이 내장되어 제작된 자석 홀더입니다. 원형 이외에도 이렇게 인 타입 같은 경우에도 홀더를 씌워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력이 세죠. 보시면 얘는 중앙 부분이 구멍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는 케이스가 씌워져 있고, 링형 자석을 홀더 타입으로 만든 제작품이에요. 네오듐 자체는 이제 강한 자력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에서는 조금 취약한 편인데요. 고온에서도 이제 홀더 타입의 제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파마른 코발트 자석을 추천드려요. 이쪽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네오듐 자석, 왼쪽은 파마른 코발트 자석이 있거든요. 두 제품 다 강한 자력을 유지하되, 파마른 코발트 자석 홀더는 2-300도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력을 유지하기도 해요. 뭐 파마른 코발트 이외에 강한 자력이 필요하지 않는 고온에서 홀더 타입 필요하신 경우에는 페라이트 자석 홀더를 사용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리코 자석 홀더는 보통 5-600도 온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알리코의 그 약한 자력을 보완해서 한 2-3000가우스의 강한 자력도 같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이 제품들의 실질적인 품목이 뭐가 없어서 사진으로 일단 대처했어요. 그래서 홀더 타입 역시 원하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맞춤으로 제작이 가능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석 홀더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